그래서 일단 룰대로 가봐. 일단 룰대로 가봐. 어이 우리만 당하잖아 이거. 누군지도 모르는. 자, 운명 디렉터를 만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. 이제 운명 디렉터가 그 동전으로 결정해주는 미션에 성공하시면 1분 동안 누군지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, 게임에서 이기면. 근데 거짓은 그렇죠.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? 거짓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이게 전제를 깔려야지. 그래, 누군지 그래. 만약에 맞히시면 그 뒤에 미션들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어? 네.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. 이게 저도 못 맞죠? 이거 이 조합을 어떻게 맞죠? 하긴 그래. 아까 누나 우리가 이렇게 살짝 얘기를 했는데 누나 말대로 예능꾼이야. 예능을 잘하는 사람. 아 예능 예능. 그걸 어떻게? 약간 둘이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잘하잖아요. 아 그냥 느낌이에요 누나. 희극인은 아닌 것 같아요. 희극인 아닌 것 같아. 네. 아 이런 난 그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. 걸릴 것 같아. 본격적인 미션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준비된 미션들은 직급과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수평적이고 하나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미션들입니다.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미션, 커플 줄넘기. 무슨 상관이에요? 무슨 소리예요? 커플 줄넘기? 커플 줄넘기를 누구랑 하느냐가 이제 미션이겠죠. 설마 뭐 예능국 국장님이랑 가서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직급. 안면이 나오면 KBS 사장님과 커플 줄넘기. KBS 사장님이요? 네. 와, 홍김동전 스케일 장난 아니네요? 어디 계신 줄 알고 그걸. KBS 사장님과 커플 줄넘기. 그거 실패야 그냥. 뒷면이 나오면 뮤직뱅크에 출연하는 아이돌과 커플 줄넘기. 오, 그래 뮤직뱅크 맞았네. 뮤직뱅크 연관이 있을 줄 알았어. 자,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사장님과 뮤직뱅크에 출연하는 아이돌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. 에? 아,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 아니에요? 사장님, 아니. 되게 부담되겠다. 그러니까. 만약에 선배님 애기들이 아이돌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준혁아 한다면 뭐 좋지. 왜냐면 아이돌 그 연습생 가면 영어도 가르쳐주고 나 옛날에 프로듀서라는 드라마 하는데 거기 대사가 그게 있거든, 있었어. 요새 아이돌들은 못하는 게 없다던데 뭐 영어, 중국어 다 시킨다던데 거기도 그런가? 아 근데 그게 너무 맞았는 거야. 아이돌이 짱이야. 24살은 될 수가 없어? 아이돌 사이즈가 아니지. 아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. 저는 우리 같이 일하는 뭐 어떻게 보면 동료인데 사장님이라고 해서. 사장님이 동료라고? 사장님이 아니, 동료는 아닌데. 나는 동료는 어르신인데. 내가 잠시 후에 우재의 모습을 딱 정확히 보여드릴게요. 내 정확하. 안 돼. 안 해? 안 해? 안 해. 아니. 오셨다.